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백다다기 오이 재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이는, 백다다기 오이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오이랍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오이. 이거는 품종이 설향이라고 그러나, 설향. 아, 이름이 참 이뻐요. 설향. 예. 이 설향이라는 품종, 올해, 저도 지금 처음 지금 받아본 겁니다. 설향이라는 품종을. 그래서 지금, 이제 오이가 이제 상품으로 출하될 오이가 그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오이가 좋은지, 그때 이제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상태로서는, 지난 15일 날비 오고, 5월 15일 날비 오고 좀 추웠죠. 그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무지하게 또 뜨거웠었고, 그래서 좀 그때 좀 영양 생장에서 많은 좀 스트레스, 이런 걸좀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오이 잎사귀가 그 부분에서 그런 저기 뭐야 좀 피해를 봐가지고 오이가 그 부분에서 지금 오이가 좀 곡과 현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자, 이거는 전목이라고, 호박무에다가 전목을 한 오이랍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오이가 자라고 있죠.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본격적인 출하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이는 이거 한 마디. 둘, 셋, 넷. 지금 요건 다섯 개째인데, 다섯 마디에서 여섯, 일곱 마디까지 오이를, 어렸을 때 오이를 모조리 훑어줍니다. 그거는, 그거 달려봤자 크지도 않고 아주 쬐끄매요. 예, 거기서 영양분만 빨아먹으면 윗 오이가 크질 않습니다. 상품도 안 나오고. 그래서, 다섯 개에서 일곱 개까지를 상황을 봐가지고 오이를 몽창 다 훑어버립니다. 조슨 또한 모조리 훑어버립니다. 자, 이게 여기 보면은 호박입니다. 호박. 이 대목이 여기 요 대목. 그리고 이게 호박입니다. 호박. 호박잎이죠. 예, 호박잎입니다. 오이고, 이거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자, 이게 꽃이 이제 오이를 다 솎아주고, 꽃이 이제 막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웃고름을 질러줘야 되는데, 이 웃고름 한번 제대로 놓 뭐야 그꽃 제때 놓아주질 못하면은, 아, 오이가 굉장히 좀 달리는 게 아주 현짢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그 시기가 참 애매하게 아주 그냥, 걸음 관리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 그 시기를 좀 조금이라도 좀 늦어지게 되거나 이러면은, 아, 아주 안 좋은 현상을 많이 겪게 됩니다. 보면, 고가 생겼죠?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째인데. 고가. 완전 꼬부라졌잖아. 못 써요. 이거는 뭐 먹는 건 지장은 없는데, 아, 저처럼, 경매시장으로 출하되는 거는 상품 가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안 좋죠. 자, 요런 식으로만 나와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다섯 개 정도, 다섯 마디 정도에 매달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설향이란 품종이라 가지고 절간이 겁나게 짧아요. 요거 이제 절간. 오이하고 요 절간. 요게, 담배꽁초? 예, 담배꽁초보다 조금 작거나, 조금 크거나,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이 절간이 이제 이두 칸,
예, 두칸 이제 전에 거나 두칸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예, 이렇게 또 유인줄에 오이가 이렇게 달리면은 오이가 저절로 꼬부라져. 예, 이런 식으로. 이 품종이 절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절간이 짧으니까 오이가 이제 쫙 달잖아요. 나중에 이제 오이가 이제 겁나게 달리면은 아 보기 좋지 아주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이 오이를 상품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대신에 중요한 건 상품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지 이거 아 고가가 쭉쭉쭉 나와버리면은 이건 뭐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오이 키우기가 굉장히 이게 아,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아, 이제 뭐 물거름도 제때 이제 맞춰줘야 되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연면살포로 영양제를 뭐 칼슘제, 마그네슘, 그다음에 이제 가리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연면살포를 해주면서 밑으로 물고름을 잘 맞춰 줘야 한답니다. 교순 나오는 거 지금 이거 원주 응? 원대로 지금 원순대를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쭉 키우고 있는데 이건 지금 절간이 짧아가지고 저기 지금 덕대까지가 올라가면은 한 2m 정도 나오는데 올라가면은 아 지금 절간이 짧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만 달면은 굉장히 이쁜 모습으로 오이가 탄생이 될것 같습니다. 오이는 중간, 예, 딱 중간쯤에서 나온 오이가 최고 많이 나오고 상품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위로 또 이제 그 다음부터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오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 상품 가치가 조금씩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뭐 그냥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까지 뭐 이렇게 수확하고 그냥 줄리는 가면서 했는데 아 요즘은 제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예, 이 품종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계절별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건 아니더라고. 예, 이거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여름에서 이제 잡기를 끝내죠. 그리고 이제 또 가을 재배용이 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을 재배용은 따로 있어요. 예, 이제 겨울 재배용, 봄 재배. 여름 재배 이렇게 계절별로 재배용 따로 오이는 그렇게 있습니다. 품종도 아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쪽 지방하고 저 아래쪽 지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품종마다. 이 중간 때좀 5월 중순 때, 좀 거기서, 갑자기 그냥 추워지고, 갑자기 또 그냥, 더워지고 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좀, 영양 상태가 굉장히 고르지 못해가지고, 고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교순, 무조건 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교순에서 오이를 이제 달아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 오이가, 사람 허리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허리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그 부분에서 예, 요 교순을 이제 받아가지고 요 교순에서 교순에 여기 나오면 오이가 하나 달리거든요. 예, 근데 그걸로 이제 또 이제 하나씩 달면은 이제 교순에서 이제 교순이 여기 이제 마디마다 이제 다 나오니까. 여기 원순대를 한 2m 넘게 키워가지고 적심을 한 다음에 이 교수를 또 키워. 그래가지고 오이를 또 하나씩 쫙 타라. 그런 식으로 오이를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재배해서 수확을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많이 재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원순대를 가지고 2m가량 키운 다음에 교수는 싹 잘라. 다 버리고 전에 맨 위에서 세 마디 정도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아주 그냥 괜찮은 놈 하나 골라가지고 그놈을 또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2m 정도 따먹은 오이를 먹은 다음에 몽창 다 줄을 내려버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줄내림 재배로 제가 봄부터 가을까지 제가 오이를
수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오이값 좋았죠. 예. 근데 또 오이값 좋으니까 오이도 잘 나와. 네, 그런 식으로 제가 가을까지 재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적심 재배를 했답니다. 적심 재배를 했었고, 지금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재배하고, 그다음에 가을 재배를 또 하기 때문에 원순대 하나로만 키워서 7월 한 중순, 7월 중순까지 요거를 재배를 하고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8월 달에 가을 재배를 정식을 또 해서 이기작을 합니다. 이기작.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재배보다 가을 재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쉬운데 좀 짧죠. 대신에 잘 달려, 가을에는. 가을에는 뭐 뭐든지 잘 달리니까. 자, 지금 저기 바로 옆 바닥에서는 집게를 올려 찍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요즘 날씨가 뭐 이렇게 밤엔 또 쌀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크는 게 속도가 좀 느리긴 느립니다. 오이집게를 이렇게 위로 올려 찍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손도 다 따주고, 교슴도 다 따주고. 자, 여기 보면은 요기 집게를 여기 하나 있죠? 요기 집게를 빼서 여기 위로 이렇게 올려 찍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다 따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까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습 나오는 거. 이런 거. 따주고. 꼬부라진 거. 저 잘라버려야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우스 재배는 뭐 사람마다 틀립니다. 뭐, 줄내림 작업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을 이제 쓰는데, 농사는 자기만의 농법으로 씁니다. 저도 아까 뭐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줄내림 작업도 해봤고, 적심 재배, 그 다음에 교순에서, 여기 교순에서 오이를 수확하는, 적심을 한 다음에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저를 해서 수확을 해봤고, 우리나라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 무조건 힘들어요. 우리 농사는. 지금 우리가, 한편 조금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수확할 때가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수확할 때가 됩니다. 이게 영양 성분이 모자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오이를 달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오이가 낙과가 됩니다. 낙과가 돼. 그래가지고 웃고름 관리가 굉장히 아주 그냥 잘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그냥 아주 낙과가 많이 돼가지고 오이 따볼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옆면 살포로도 영양제를 많이 줘야 돼요. 밑으로만 주면 안 돼. 영양 성분이 이제 낙과가 되고 막 그러고 이제 영양 성분이 모질라 그러면은 이제 뭐 노균도 들어오죠. 노균. 이거는 아직까지 노균은 내가 지금 보니까 없습니다. 노균은 없고 흰가루도 없습니다. 이 품종은 저도 올해 뭐 처음이다 보니까는 글쎄요, 이거는 좀 그런 거에 좀 강한 건지. 그리고 또 이제 오이를 이제 수확을 한번 해봐야 상태가 어떤 건지, 오이가 잘 이쁘게 나오는 건지, 서량 품종이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절간이 짧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이가 쫙 달리게 되면은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
이런 거는 얼른 잠궈야 돼. 어휴, 얼마나 컸어 이거. 이게 지금 오이는 꽃이 피고 보통 거의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수확을 하게 된답니다. 오이는. 그리고 이게 지금 최고 많이 붙는 게 이거 오이는 진딧물이야. 진딧물. 이게 진딧물은 봄에서 여름까지는 괜찮아. 예, 가을에 붙는 진딧물 안 떨어집니다. 아우, 지겹도록 안 떨어져요. 예, 지독해, 지독해. 면역이 생겨가지고. 예, 진딧물이 좀 있어가지고, 예, 이것도 한번 방제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벌라도 쬐끄만한 거 있어요. 아주 이런 수녀 붙어가지고 순을 갈고, 오이를 또 아주 그냥 잘 생긴 오이만 또 긁어 아주 껍껍데기 긁는, 예, 그게 이제 생기는데, 그것도 이제 찬바람 불면 많이 생기죠. 자, 오늘은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오이, 백다다기 오이를 오이무 재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오이지철, 예, 오이 소박이, 아주 오이 냉국, 예, 아주 그냥 뭐 저 오이 먹을 철이 아주 돌아오죠. 아, 이것도 그냥 또 그러니까 또 그냥 침이 또 꿀꺽 넘어가네. 자, 제가 키우는 오이 백다다기 오이 재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